저희는 이거 풀어도 되죠? 2시 가기로 했죠? 네? 이거 풀어도 되죠? 뭐를 안 풀어도 돼? 끝났잖아. 틀린 거 여기 써줬잖아. 한글을 읽으세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틀린 거 고쳐서 다시 주세요. 왜, 지금 틀렸어요? 애완이랑 암탉이요? 어. 한글이 틀렸잖아. 아니야. 한글이. 아, 한글이 틀렸어요? 나 수업 좀 할게 이제. 예. 20. 틀린 거. 오케이. 이거 왜 자꾸 넣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서희 약간 진도가 느리거든요. 빨리 가야 해요 때문에.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동물 경주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이거 고친 거죠? 응, 고친 거. 정확하게. 오케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An animal race.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Okay, rice는 밥이고요, 쌀이고요.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Okay, 그래서 Okay,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Okay.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Okay, 좋고요. 다음에 The monkey comes now. 뭐가? 어, 네가 먼저 했어. 너는 근데 파닉스부터 했잖아. 잠깐만요. 야, 왜? 나 이거 워치 그거 좀 멘탈 보내줘. 아, 좀 이따가 일단 바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줄게. 알았어. 오케이. 다음에 And 더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다음에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그래서 설명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an animal race is beginning의 뜻이 동물 경주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어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 셀 수 있는데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물 경주가 몇 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나 언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어를 쓰는데 언을 쓴 이유는 여기에 animal 할 때 한글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얘가 자음이죠, 자음. 아, 미안, 모음이죠, 모음. 모음인 경우에, 앞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대신에, 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하나 할 때도, 언, 애플이라고 그러죠. 애플이 아니고. 그쵸? 나머지 애들은, 보통 뭐, 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eginning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선생님 한 가지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요. 자, beginning은 뭐로부터 왔냐면, begin으로부터 왔어. begin의 뜻은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그러면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죠. 그러면 모든 하다시에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ing를 붙이면 이 뜻에서 무슨 뜻으로 바뀌냐 하면은 그렇죠.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이라는 어떤 시나 또는 시작하는 것 이라는 무엇 시작하는 것 이름시로 바뀌었듯이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뜻도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시작하는 중인 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이즈를 보고 무슨 동사
비동사를 붙이면 무슨 시가 어떠니 뭐 된다 어떻다가 된다 했죠. 시작하는 중이니 이렇게 합쳐지니까 시작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보면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다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12마리 동물들은 자 이것은 다시 an animal race는 한 개니까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죠. 근데 12 animals는 여러 마리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day야, day. 그 녀석들. 됐습니까? day.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인 거죠. 여기도 또 run이 아니고 running이 보이죠? run의 뜻은 달리다라는 하다시인데 running이 되면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어떻다 달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e도 comes로 된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come이 오다죠? 그쵸? 근데 더 마우스는 몇 마리예요? 한 마리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생각할 수 있냐면 it이야, it. 그쵸? 그러면 it come 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얘 come의 뜻이 오다라는 뜻의 하다신데요. 됐습니까? 자, it이 뭐뭐 한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그가 좋아합니다는 he like 하면 안 되고 he likes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like가 하다시인데 이 안에 하다시 안에 원래는 to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to가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갔기 때문에 like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좋아한다 할 때도 it like가 아니고 it likes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그 하다시 속에 뭐 가다라는 말이 있죠. 가다. 그러면 그가 갑니다 뭐 그녀가 갑니다 이런 거 할 때 she go 하면 안 되고 she goes 해야 되는 거예요. it도 마찬가지 이게 it이기 때문에 여기에 come에다가 come 속에 오다라는 뜻의 하다시였는데 come 속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comes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보면 tiger comes이죠. 나머지도 더 홀스 한 마리가 또 comes come이 아니고 그래서 comes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그니까, 선생님이 이제 서희가 이 책에서 서서히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다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희가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인이니까, 뭐뭐 하는 중인, 시작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작하는 중인이 아니고 시작하는 중이다. 어떤, 어떻다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비동사가 오는데, 얘는 it이니까 it is고 얘는 they이니까 they are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